황무지에 타락을 퍼뜨리는 불달린 여인이 있네. 아마 그자를 말하는 거겠군. 맞아요. 그자가 아스타로트를 쓰러뜨린 드루이드들을 쫓고 있어요. 아, 그 미치광이 나파이니 거기 살고 있네. 우리도 진작에 확인하려 했지. 보글란 돌무리에 다다르자 드루이드가 부리는 늑대가 나타나 일행 하나를 물어버리더군. 이미 기사들이 부족한 상황이네. 대성당을 증오하는 멍청이에게 남은 이들마저 잃을 수는 없지. 나파이는 우릴 땅을 약탈하는 침략자로 여기고 있네. 하지만 우리에게 달리 방법이 있겠나? 생존하려면 건물을 지을 목재, 무기를 펼일 광물, 사냥할 야생동물이 필요하니까. 사실 내 생각엔 나파인의 분노가 도난에게로 돌아가는 것 같네. 한때는 친한 친구. 지기랄, 너무 커진 야생동물이 또 덫을 망가뜨렸군. 안녕하세요. 안심해. 난 기사단이 아니니까. 네 주인 나파인을 찾고 있지. 도와줄 수 있겠니? 좋아. 앞장서렴. 시간이 필요해. 당신은
누구요? 도난의 악취가 나는데 녀석은 안 보이는군. 겁쟁이 녀석. 도난은 릴리트가 당신을 찾을 걸 두려워했죠. 그가 맞았던 것 같군요. 맞소. 릴리트가 날 이렇게 만들었지. 난 이미 틀렸어. 대신 악마를 찾아주시오. 내가 도울 테니 북쪽으로 가시오. 그곳에서 뭔가를 꾸미고 있으니. 아직 막을 시간이 있어. 피오르반이 함께 갈 거예요. 서두르시오.
달빛 요람에서 경로의 융합체가 태어납니다.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됐어. 나파인의 피가 여기로 모이고 있어. 어디로 간 거지? 분노가 영원히 불타오르며 이 참혹한 땅을 통째로 삼켜버리리라. 준비가 안 됐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묵은 나뭇가지 아래에 증오로 부푼 심장과가 열려있다. 열매가 터짐.
아니, 이미 떠난 뒤였죠. 게다가 당신 일부를 함께 데려간 것 같아요. 당신 피로 태어난 야수 말이죠. 내 잘못이요. 그게 당신과 무슨 관련이 있죠? 릴리트와 조약을 맺었어. 날 도와 참의 기사단을 없애기로. 그 대가로 뭘 바쳤죠? 릴리트에게 아스타로트가 있는 곳을 알려줬어. 엘드하이무. 왜 그런 거죠? 릴리트 때문에 통제력을 잃었어. 분노가 날 집어삼켰지. 해야 할 일은 하나뿐. 타락을 멈춰주시오. 오, 세상에. 브레이가의 작품을 찾았군요. 공격받는 사이 영영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사실 브레이가는 꽤 뛰어난 학자였죠. 감사합니다, 여행자님. 남은 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 유산들이 스코스 글렌에 브레이가의 가문이 끼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 줄 겁니다. 준비가 안 됐어.
너무 늦었어. 마나도 찾아야겠어. 준비가 안 돼. 불달린 여인과 야수 놈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무기로도 기도로도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도난을 찾아야 해요. 지금 어디에 있죠? 안쪽 어딘가에 있습니다. 아마 다른 이들처럼 죽었을 겁니다. 빛조차 여길 저버렸으니까요.
너무 추워. 시간이 필요. 준비가 안 됐어. 빛이시여, 신실한 종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죽음 뒤에 안식을 선사하소서. 무사히 오다니 기적이로군. 릴리트와 그 야수가 우릴 갈갈이 찢어버렸어. 분명 날 죽일 수 있었건만 그대로 두고 떠나더군. 날 갖고 노는 거여. 내 눈으로 내가 이런 모든 게 파괴되는 걸 보길 바라는 거여. 진장, 혹시 오는 길에 요리를 봤어? 못 봤어요. 아직 패배한 건 아니요.
릴리트를 막을 기회가 있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하고. 나도 갈게요. 놈은 어디 있죠? 요새 아래 오래된 공간이 있어. 거기에 아스타로트가 있지. 떠도는 얘기처럼 놈을 죽인 건 아니오. 대신 영원석에 가두었지. 최후의 수단이었어. 난 그 악을 가두려 영원석 위에 엘드하임을 세웠지. 그걸 감시하고 비밀에 붙이려 내 일생을 바쳤어. 아스타로트가 다시 누구도 해할 수 없도록 내 아들조차 모르고 있지. 미리 알려주지 않은 건 미안하오. 하나 이방인의 진실을 알게 할 수는 없었어. 이제 움직여야 하오. 따라오시오. 밖에서 요리를 못 봤다면 가는 길을 찾아봐야겠군. 마지막으로 요리하던 게 언제였죠? 아이리다의 일을 논의하던 중에 릴리트가 요새로 들이닥쳤어. 요린의 보호자군. 내가 요린과 함께 있었어야 하는데. 이 기사는 요린과 함께 있었어. 아들의 수호자는 이게 전부요. 자, 서두르시오. 요린의 철퇴가 여기 있어. 분명 나가라고 했건만. 요린과 기사단이 릴리트를 막으려 했던 것 같아요. 릴리트가 요린을 다른 곳으로 데려간 것 아닐까요? 그럴 이유가 있겠소? 릴리트에게 요린은 아무 의미 없잖소. 어서 움직여야 하오. 여길 지나면 아스타로트에게 향하는 길이 있어. 자였으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여기가 바로 영.
분석 보관소요. 릴리트가 그토록 원하던 걸 손에 넣었어. 영혼석을 가져갔지. 아직 요린의 흔적은 보이지 않소. 꼭 찾아야 하오. 위대한 아스타로트, 훑어버린 공작이 우리의 갇힌 신세라니 딱하기도 하지. 증오의 딸이야. 제안을 하지. 내가 더는 환영받지 못하는 곳으로 무사히 지날 수 있게 해다오. 그 대가로 난 내게 자유와 그 이상을 주마. 도난의 후손, 녀석의 자랑이자 낙이다. 복수할 기회지. 내가 원하는 걸 준다면. 또 환영을 본 거요? 요린을 봤어? 맞아요. 요린은 릴리트가 요린에게 영혼석을 찔러 넣었어요. 아들아. 유감이에요, 도난. 이게 끝은 아니오. 내가 본 건 분명. 아니, 아직 시간이 있어. 날 믿어주시오. 대전당으로 오시오. 요린을 꼭 찾아야 하오. 가망이 없어 보인다는 건 잘 알지만, 그래도 난 영원석 연구에 반평생을 바쳤어. 그 성질을 잘 알고 있지. 아스타로트가 내 아들을 제압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요. 그 아이를 잘 가르쳤으니까 지금까지도 악마의 힘에 저항하고 있겠지. 가까운 곳에 있을 거요. 아마도 세리가 쪽이겠지. 무고한자들이 불타면 아스타로트가 흥분할 테고 더 강하게 몸을 차지하려 하겠지. 릴리트는 아스타로트에게 원하는 걸 얻었어요. 놈이 왜 남아있는 거죠? 나도 모르겠어. 배신자들. 나와 내 아들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달리 방법이 없었어. 마파인과 아이리다와 함께 결계를 친 후에도 악마의 힘이 서서히 새어나왔으니까. 그래서 대성당으로 전향한 거요. 엘드하임은 이나리우스의 빛으로 축복받은 거대한 머리돌이요. 아래 묻힌 악을 약화시켰지. 그게 이젠 다 부질없지만 말이오.
여기서는 불가능해. 마을에선 안 돼. 놈들이 여기 있어. 요린이라면 저항할 수 있을 거요. 강한 아이니까.
주인.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해. 도난, 난 방해하지 않을게요. 그렇군요. 여린과도 릴리트와 아스타로트가 거래했고 우연이라 할 수나 모든 게 릴리트의 바람대로 흘러갔고 우린 그 뜻대로 놀아났을 뿐. 도나는 마음이 꺾여 릴리트나 실마리를 찾는 대신 슬픔에 사로잡혔다. 릴리트의 속셈과 아스타로트와의 약속은 여전히 미궁이었다. 하지만 우린 빠르게 추스리며 릴리트의 환영만을 쫓는 걸 멈춰야 했다. 마을에선 안 돼.
있으시길